얼음 가져왔어요. 우유에 담아줬는데, 우유에 얼음 넣고, 설날에 가져온, 할머니댁에서 가져온 곶감하고, 육각, 그 다음에, 천이에요. 계속 먹으려고요. 얘는 세 개, 얘는 하나만 먹고 남기겠습니다. 졸리다, 피곤해. 하나 먹었는데 맛있고. 아, 세개 먹을래? 근데 두 개만 먹었어. 배부를 것 같아서. 이거까지만 먹고 말래요.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고 살도 찌니까 건강 생각해서 좀만 먹자. 맛있어요, 근데. 곶감 먹고 싶어 잠깐 나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 곶감 먹고 싶었거든요. 제가 너무 요새 외롭고 우울하고 누가 날좀 보고 싶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해서 솔직히 좀 인간관계에 좀 회의감을 느끼고 시작했어요. 계속 우울하고 내가 우울하고 슬퍼도 아무도 알아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구독자님밖에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사랑받는 느낌은 우리 구독자님 말고는 딱 엄마랑 뭐 부모님 말고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슬프고 솔직히 좀 그래요. 한타올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안 좋다.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솔직히 뭐 잠들어 탈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또좀 아닌 것 같아서 모르겠어. 되게 크죠? 천혜향인데 하나만 먹으려고. 11개 한 개만. 오늘 하루 종일 놀다가 아이고 다이어리 꾸미기야 ASMR을 많이 올렸는데 봐주실 분은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천혜향도 두개 갖고 왔는데 하나 먹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남았는데 나머지 한 개는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 그리고 치과 ASMR 봐주시고 재밌게 막 즐겁게 봐주신다 해서 너무 행복하고 울고 지쳐도 또 응원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근데 오늘 몸이 아파서 판콜 할머니 댁에서 가져왔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먹고 자려고 판콜을 뺐어요. 아, 몸이 좀안 좋아서. 좀 쉬다가 순대도 먹긴 먹었는데 배불러요. 조금 먹었는데 그리고 자야겠어요. 몸이 안 좋네요. 영상이 너무 짧아서 죄송하고 영상이 짧은 만큼 다른 영상 많이 올렸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